그냥 엄청 잘한 것 같진 않고 평소대로 그냥 좀 허점 있고 잘할 때 잘하면서 하는 아이즈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주목받는다는 걸 몰랐었는데 이제 대회 오면서 알게 됐고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대로 했는데 주목을 받다 보니까 딱히 신경을 크게 안쓴것 같고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선수들과 라인전 해봤는데 그냥 뭐 어려운 라인전 없는 것 같아서 딱히 부담은 안 가지고 있어요. 롤드컵 그 시즌 때는 정말 저희 팀이 메타도 좀잘 맞는다 생각했고 그 메타에 맞는 선수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 최강의 약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메타가 그게 마음에 들어 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, 저희 팀 선수들이.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모습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. 물론 뭐 전승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 팀 선수들이 그런 거 원한 것도 아닌 것 같고 1등이 이미 확정된 순간부터 좀 팀원들이 다들 마음을 꽉 잡고 한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팀원들이 그러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아쉽지만 뭐 어쩌겠냐 그거죠. 케넨 대 사일러스랑 사일러스 대 케넨을 두판 했는데 케넨 사일러스는 제가 그냥 이긴 것 같고요. 첫 번째 판. 두 번째 판은 사일러스 대 케넨이었는데 제가 손해 보면서 팀원들한테 도움을 주고 제가 손해 보는 그림을 계속 했는데 그래도 라인전 이겨서 뭐 딱히 할말 있나? 네. 대회에서는 풍부 선수들의 밑 정글 탑이 굉장히 딜이 없지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무서웠고 스크림 같은 경우에선 G2 선수의 원더 선수가 정말 신선한 픽을 많이 해줘서 그 부분이 좀 까다로웠어. 어떤 것 같아요? 사실 한국 탑 선수가 스크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다 라인전이 좀 편하더라고요. 한국 팀 선수랑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게좀 기분이 좋아요. 뭔가 제가 라인전을 스크림에서 이기는데 그거에 대한 맞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. 좀 김가람 감독님이 되게 좋게 좋게 풀어가시는 스타일이고 저희 팀 같은 경우 좀 프리하면서 팀원들끼리 잘 빡세게 나가는 편이다 보니까 좀 서로 잘 맞고 그래도 서로 신경 쓰면서 잘 해주면서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좀 제가 생각하기에 TL이 SKT1스러운 좀 정석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팀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팀 선수들이 코치진이랑 이제 형들이 다전제는 SKT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전뭐잘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근데 다전제는 어느 팀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라기보단 그냥 긴장 안 하고 챔프풍 넓고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해요. 사실 많은 대회를 이기면 정말 기분은 좋지만 그 자리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있기도 하고 만약에 그 우승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겠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저에겐. 자, 마지막으로 한국에도 팬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. 그래도 나 제가 SNS를 보니까 네. 많이 들었는데 한국 팬들한테 그래도 숨어있는 팬들한테 인사하고 끝낼게요. 저를 아직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응원해 주시면은 좋은 플레이로 보답하겠습니다.